최근에 이름을 바꾸거나 바꾸려는 학교들이 여기저기에 눈에 띕니다. 어려운 농촌 지역 학교들이 이미지를 좀 좋게 해보자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법정 스님의 모교로 유명한 전남 제1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01년 목포 상업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만에 다시 교명을 바꿔 내년부터 목상고등학교로 새 출발합니다. 명문으로 불렸던 목포 상고 시절과 단절됐다는 지적이 인데다 지원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타개책을 찾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학교명이 바뀌면서 학교의 명성의 추락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고 선배와 끈끈한 연을 잇고자 바꾸고자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이름 변경을 신청한 학교는 모두 14곳, 이 가운데 12곳이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농촌이나 원도심 학교, 이른바 특성화 고등학교들입니다. 특히 가운데 목상고와 벌교상고, 병영상고 등은 두 번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꿔 침체된 학교를 되살리겠다는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동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출된 변경안은 도교육청의 심사와 도의의 조례 변경을 통해 대부분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명 변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내실 없이 이름만 바꿀 경우 오히려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통합추진학교 등에서도 교명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전남도 교육청도 내심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 교명을 요새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너무 자주 바꾸니까 저희들도 지금 좀 자제를 해야겠다. 표면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학생 유치와 학교 이미지 쇄신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교명 변경은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